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대학 언론부입니다. 대학의 첫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20학번 새내기들을 위해 선배가 후배를 위해 학과를 직접 소개하면서 학교의 어려움과 꿀팁 등을 전하는 나 때는 말이야 여름방학 특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찐 영웅이라 불리는 간호사, 그리고 이번 계기로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됐을 간호학과 학우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20학번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9학번 박하린입니다. 아직 2학년이라서 3, 4학년 선배들에 비하면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호학과에 관한 사소한 궁금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간호학과 공부는 역시 어렵더라고요. 혹시 학과 공부에 꿀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다 보기는 힘들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실 때는 학습 목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기 공부할 때는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패드나 노트북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필요할 것 같은데 간호학과 특성상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기 중에 둘 다 많이 썼어요.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수업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프린트해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 PC에 자료를 다운받아 놓고 거기다가 필기를 했어요. 태블릿을 만약 사신다면 펜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을 하는 과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많이 썼었는데 문서 작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양의 노트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걸 잘 몰라서 사야겠네요. 저는 지금 A번인데 혹시 나중에 반이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은 그 인원 조정을 위해서 반이 바뀐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4년 내내 같은 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빨리 동기들과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교는 넓으니까 길도 좀 헷갈릴 텐데 혹시 길이 좀 어렵나요? 간호학과의 경우 주로 2대 합간 4층과 5층을 쓰기 때문에 크게 길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릴 걱정은 조금 덜었네요. 혹시 과실이나 동방 같은 게 있나요? 공강일 때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과실이나 동방 같은 거는 아쉽게도 없어요. 대신에 휴게 공간이나 스터디 카페가 마련이 돼 있어요. 각각 2대 합간 4층과 2대 합간 6층에 있는데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공강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꼭 기억해놨다가 학교 오면 써봐야겠네요. 혹시 과 동아리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동아리가 워낙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서요. 저희 과 동아리가 많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나를 꼭 집어서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동아리의 특성이 각각 달라서 잘 알아보시고 잘 맞을 것 같은 동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과 홈페이지에도 동아리 소개가 간략하게 나와있고 그리고 모집 기간에도 홍보물을 많이 주시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동아리 소개글도 있었나요? 몰랐어요. 동아리 소개뿐만 아니라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한마디 같은 것도 적혀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 번쯤 둘러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홈페이지 한번 둘러봐야겠네요. 저희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잖아요. 이 시간표대로만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더 신청해야 하나요? 저희가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수요일 선택교양을 신청해서 들으셔야 할 거예요. 학과에서 짜준 시간표대로만 듣는다면 조금 모자라거든요. 3, 4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가기도 하고 전공 수업도 많다 보니까 2학년 때까지 교양학점을 다 채워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4년 동안 배우는 과목과 그 과목이 필수인지 그리고 몇 학점인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계산해서 교양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택교양을 신청할 때 꿀팁 같은 게 있나요?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강 정정 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잡을 때가 많았어요. 저희 학교는 신청 기간에는 교양 자리가 잘 풀리지 않는데 정정 기간에는 조금 잘 풀리더라고요. 저의 기준이긴 한데 수강 정정 기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꼭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혹시 실습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럼요. 따라오세요. 그럼 저희 실습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2학년 1학기 때 상영했던 실습실이에요. 실습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긴 머리는 머리망으로 감싸서 묶고 실습가운을 입고 실습화를 신어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실로 들어가 볼까요? 저 가운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설레네요. 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실습실을 많이 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방학 되니까 조금 새롭네요. 정말 간호사가 된 기분이에요. 이곳에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간호사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간호사의 자질은 정확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호사의 행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룰 때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망설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봉사 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간호사가 되길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름방학에 학교 와보신 소감 어떠세요? 선배님께 학교 생활에 대한 꿀팁과 간호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았다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제가 아직 2학년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간호학과 선배님들이 촬영하신 영상이 있어서 정말 자잘한 질문 위주로 했는데 신입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가 알려주는 우리 학과 라떼는 말이야. 안녕. 끝!